자,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시 일행직 현직 공무원이시고 사관왕 합격을 하셨습니다. 또 합격 수기를 책으로까지 출판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가 스파르타 프라이빗 클래스 강구현생님 들어서 이제 사관왕에 합격한 합격생이라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사관왕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 어디 합격하신 건가요? 아, 네. 저는 2017년 하반기 지방직을 시작으로 2018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총 4개에 합격했어요. 사관왕이면 4가지의 선택지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를 선택하시게 됐나요? 이제 가장 큰 건 거주지 때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봉급. 서울시 급여 체계는 타 지자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 것도 크고, 퇴근 후에 이제 다양한 인프라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끝나고 나오면 갈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또 제가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잠깐 있어 봤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지역색이 확실히 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따끔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올해는 코로나라는 너무 큰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있을지도 사실 감조차 잡히지 않는데, 제가 수험 기간 동안 계속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누구든 붙을 수 있는 시험이지만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늘어지고 힘들 때 누군가는 내 인생을 걸고 눈물을 머금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조금만 더 버티면 꼭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붙고 나면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남들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열심히 하신다면 6시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칼퇴하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